2022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면접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시 모집 면접은 오전 반, 오후 1반, 오후 2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지정된 오전 반, 오후 반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면접 시간 및 절차입니다.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후 발표자료 작성실로 이동합니다. 발표자료 작성실에서 수험생은 교직, 적, 인성 면접 문항에 대한 발표자료를 약 10분간 작성합니다. 이후 면접실에 입실하여 작성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에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이나 이는 학과별 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개인별 면접이 종료되는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문항 예시입니다. 교직, 적, 인성 면접 문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주제나 수험생의 교육관이나 교직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입학안 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은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수험생이 수행하였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게 활동한 사례나 이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록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면접평가 항목은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 해결 능력이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별 ABCDF의 5개 종합평가 등급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항목이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면접평가위원은 3명이며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 반영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모집단위 및 전형별 표준 점수로 변환 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험번호,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 직업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며 면접 시 교복 착용도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